2021년 9월 고1 모의고사 3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내용은요, 카페인보다도 충분한 수면이 훨씬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여기서 alert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studies have consistently shown. 연구는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카페인이 to be effective, 효과적이라고. When used together. 분사 쓰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되었을 때, with a pain reliever, 그러니까 진통제와 함께, to treat headaches, 두통을 해결하는 데, 두통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The positive correlation, 이건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요, 양의 관계예요. 이렇게 축이 있을 때 x축이 증가하면 y축이 같이 증가하는 것, 이걸 positive correlation이라고 그래요. 양의 관계 between caffeine intake, 카페인 섭취와 and staying alert, 동명사 쓰고 있네요. 그리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의 뜻이 되겠죠. 자, alert랑 같은다는 vigilant, 그러면 약간 좀 경계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정확히 같은 뜻을 찾긴 좀 힘든데요. 뭐 깨어있는은 awake가 있을 거고, 좀 주의 깊게 보는은 watchful 같은 게 있을 거고, 좀 집중하는 attentive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attentive가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단어는 알고 계세요. 혹시 바꿀 수도 있으니까. alert가 제일 좋아요.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staying alert 사이의 양의 관계는, 즉,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은 그만큼 정신이 말짱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throughout the day, 하루 동안에 그런 것은, 자, ha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correlation이 주어가 되니까요. has always been well established, be established, 입증되다의 표현입니다. establish가 설립하다의 뜻이잖아요. 입증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be proved 써도 괜찮고요. be evidenced 써도 괜찮습니다. evidence가 원래 증거잖아요. 그래서 입증되다의 뜻으로도 쓰여요. as little as 60 mg. 자, 60 mg 정도의 작은 양도. The amount typically in one cup of tea. tea, 홍차, 한 잔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 양, 60 mg 정도의 작은 양도 can lead to, result in 써도 괜찮죠. 뭐뭐라는 결과를 나타라는 표현이 되겠죠. lead to, result in. 자, faster reaction time. 반응 시간이 더 빨라진다는 표현이에요. 더 기민하니까. 그러나, using caffeine to improve, 아니면 enhance, 향상시키다. alertness and mental performance. 그렇게 정신적 긴장과, 그러면 정신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using이 주어고요. doesn't가 동사가 되겠네요. s 붙고 있죠. doesn't replace getting a good night's sleep.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하룻밤 푹 자는 것, 동명사 쓰고 있는 거예요. 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표현이죠. 카페인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하룻밤 잘 자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다 이 표현이니까 defeat, 패배시키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기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defeat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명사는 패배의 뜻이죠. beat, 이길 수 없다. surpass, 능가할 수 없다. outstrip, 역시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단어로 replace를 바꿨어도 상관없겠어요. One study from 2018. 2018년에 한 연구는 보여주었다, DDR을. Coffee improved reaction times. 커피는 반응 시간을 향상시켜줬다고. In those, 자, 어떤 사람들에서, those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With or without poor sleep. 잠을 잘못 잤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들에서의 반응 시간을 향상시켜줬다. 그러나 caffeine seemed to increase errors in the group with little sleep. 잠을 못잔 그러한 그룹에서는 실수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카페인이 효과는 있었는데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암기하시고요. Additionally, 게다가 this study showed that 이 연구는 대대를 보여줬는데 even with caffeine, 심지어 카페인을 먹었을 때조차도 the group with little sleep, 다 계속 little sleep, little sleep 나오고 있어요. 잠을 못잔그 그룹은 did not score, 외우세요. 점수를 따지 못했다. as well as, 뭐뭐만큼 잘. Those 역시 사람들의 뜻이 되겠죠. With adequate sleep, 충분한 잠을 잔 사람들만큼 잘 점수를 따지 않았다. as의 종법이에요. 뭐뭐뿐만 아니라의 뜻이 아니라 as well as가. It suggests that, 그것은 대디아를 보여준다.
카페인 does not fully make up for. make up for, 보충하다, 벌충하다. 이 뜻이 되겠죠. 대표적인 단어는 compensate for란 단어가 있고요. 좀 어려울까요? atone for란 단어도 있습니다. inadequate. adequate은 원래 충분한의 뜻이죠. inadequate이니까 insufficient, 불충분한 잠을 보충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줄근 것들은 좀 암기하시고요. 원래 답은 3번 뒤에가 답이었는데 4번 뒤에 있는 additional 문장을 빼고 받기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